사신감인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서울의 숨겨진 골목들을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북한산 백운대가 보이는군요. 백운시장 들어갑니다. 이렇게 약초 이름을 편말해다 백로가 한 마리 유유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틀 만에 여기를 또 오게 됐네요. 자, 여긴 덕성여대와 솔밭근린공원 사이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이번 편은 우이동이고요. 덕성여대 북쪽 편 골목길입니다. 자, 지금부터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왔을 때 가려고 했던 곳이 오늘 갈 곳입니다. 현재 백운초등학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와, 백운대는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조금 올라가다가 우측편으로 들어가면은 옛날 조그만 시장이 하나 있거든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골목이 맞으려나? 일단 들어갑니다. 요즘은 날씨가 장마철이라 지맘대로네요. 그리다가 햇볕 쨍쨍 떴다가 오늘은 엄청 더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골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이천을 따라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얼추 비슷하게 찾아오긴 했네요. 저 멀리 도봉산 자오몽도 보이고요. 와, 여기 멋진 집이 하나 있습니다. 우이천 냇물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방금 지나온 다리는 백운교입니다. 여기는 쌍문일동이라고 하는데요. 헷갈리네요. 우이동인지 쌍문동인지. 자, 백운시장 들어갑니다. 어머니, 여기가 쌍문동이에요? 네? 우이동이에요? 쌍문동이에요? 여기 우이동. 아, 우이동이에요? 응. 아, 근데 써 있는 거는 쌍문일동으로 써 있으니까. 쌍문일동, 나 쌍문일동, 우이동, 우이동 들어갈까? 뭐, 역장. 아. 쌍문동, 우이동 들어갈까? 예, 예. 자, 여기는 백운시장입니다. 쭉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시장 형태네요. 상당히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시장 안쪽에는 옛날 집들이 많네요. 이쪽 골목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예쁜 집들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있구나. 오른편 골목길이 나오는데 기억이 난다. 옛날에 왔던 이쪽 그리도 암나무가 있는 골목길. 오, 연결 골목이 있었어. 여기가 백운시장 끝자락이네요. 자, 백운시장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른 골목길로 이동합니다. 일단 신호등을 건너가서 윗동 내려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래된 기름집이 하나 있고요. 전형적인 빌라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골목길 따라 쭉 올라갈게요. 사진과 민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상합니다. 오래된 세탁소가 하나 있습니다. 겨울옷 찾아가려고 써붙여놨더라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이성당.
여기는 오래된 듯한 우이 빌라가 있고요. 와, 오래된 서울만큼 상당히 조경도 잘 되어 있고요. 나무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빨간 벽돌 위에 기아를 얹은 집이 있습니다. 오이성당을 뒤로 하고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쪽에는 많은 분들이 걸어 올라오는 걸 보니까 마을버스는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오르막길입니다. 얘는 뭐지? 물탱크인가? 현재 여기는 우이 그린 빌라 앞입니다. 이쪽 길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와, 이 골목길 정말 예쁩니다. 삼각형의 독특한 지붕과 날씨가 좋으니까 빨래 널린 모습이 정겹네요. 근데 여기는 우이천로라고 합니다. 옛날에 세탁소였던 곳도 있고요. 아, 공기도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능소화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현재 10시 반 정도 시간이 됐는데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틀 전에 이곳을 왔어야 하는데 제가 버벅거리는 바람에 엉뚱한 곳으로 가서 다시 오게 됐네요. 서울의 도심지보다는 확실히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새 소리가 들리시나요? 장독대도 있다. 잠깐 새소리 좀 듣고 갈게요. 다세대 빌라가 정말 많네요. 저쪽 편에는 건물 디자인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된 집. 여기는 준 아파트급의 빌라들이 꽤 보이네요. 와, 이런 골목길에 어이없게도 참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깜짝 놀랐네. 자, 현재 여기는 우이천로 42길입니다. 그늘이 져서 아주 시원한 골목길이에요. 와, 저 참나무는 지금 봐도 신기합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웬 참나무라. 능소화가 아름답게 폈습니다. 와, 백운대가 정면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골목의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놀이터 같기도 하고요. 와, 완전히 깊은 숲속 느낌이에요. 공기도 시원하고 옛날에 우물이었던 곳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벤치도 있고요. 와, 여기 김밥 싸와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 숲속 뒤로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산책로도 있나 봅니다. 자,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으니까 또 다른 골목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골목길이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십시오. 건물 높이도 적당한 것 같고요. 살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는 북한산도 있고 공기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공기 좋다. 와, 여기는 대저택인가? 집이 정말 예쁩니다. 새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대나무가 있어. 여기는 빌라네. 제가 좋아하는 삼각형의 지붕 예쁜 집도 있고요. 단독주택인데 상당히 예뻐요. 집들이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쪽 골목길도 여기 있구나. 와, 이런 동네 한적한 곳에 쓸모의 발견이라는 서점이 하나 있네요. 큰 의자 하나만으로도 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정우빌라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그만 슈퍼가 하나 있고요. 뭔가 한적하면서도 독특한 동네 같습니다. 와, 또 여기는 완전 시골 느낌이 듭니다. 와,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방금 조그마한 슈퍼집에서 약초를 기르고 있나 봅니다. 한적한 시골을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제 정면으로는 효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와, 옥수수꽃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자, 이제 길을 건너가서 우이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거는 우이동 교회네요. 와, 크다, 교회가. 자, 여기는 쌍수교네요.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립니다. 자, 여기는 쌍수교 북쪽 방면이고요. 와, 저기 우이천 중간에 백로가 한 마리 유유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솔밭공원에서부터 백운시장, 우이성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이동 교회까지 걸어보았습니다. 숨겨진 골목길을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진가 민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데크도 잘 깔려있어서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얘가 백로인지 두루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날아간다. 아, 백로한테 되게 미안하네요. 잡아먹고 있는데 내가 달려와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시간이 되면은 요 건너편도 하루 와보도록 할게요.